졸려? 아딴 출근하는데 졸리냐고. 나 되게 느낌이 없어. 근데 오늘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편하 쉽게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날은 다른 날도 있으니까. 어쨌든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얼굴 뽀해? 잘 모르겠는데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. 벌써 수요일이에요. 그리고 줄기세포 말한지 1일이 지났는데 말씀드렸듯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침에 좀 개운하게 일어난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뭐 다른 날과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은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요즘 보라색 너무 좋아해가지고. 뉴욕 느낌 낭낭. 아 감사합니다. 요즘 보라색 너무 좋아해가지고. 삼신다이아 대표님이십니다. 이게 이렇게만 잘 액세서리만 이렇게 괜찮은 거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 막 2만원짜리 티셔츠 잘라서 입어도 별 상관이 없어. 네, 들어가시죠. 네. 죄송합니다. 네, 풀이. 네네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다 뽑으려고요. 네. 네. 다 불태워 버리려고요. 우와. 이분은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? 말본을 담당하고 마케팅 팀장님이신데 릴스 제가 오늘 만들어야 되는 릴스가 있어서 그걸 좀 검증받고 어때요? 괜찮은데 조금 긴 것 같아요. 아 길다? 네, 더 긴 걸 원했어 클라이언트가. 네, 조금 긴 거. 더 긴 거를 원했다고. 더 긴 걸 원했다고. 네, 이거 짧은 거 30초 더 긴 1분까지 뭐 얘기했었잖아. 또 점심 미팅입니다. 아 오늘 미팅이 네. 너무 많아요. 저번보다 에너지가 네. 더 많아지셨어요. 아 저 그래요? 네. 저번에 약간... 어제 줄기세포를 맞아서 그런가 봐요. 아 그래요? 줄기세포 맞았거든요. 오늘 줄기... 영상 올라갑니다. 아 그래요? 오늘 올라가요? 궁금하시죠? 궁금해요. 줄기세포 맞으면 사람이 얼마나 네. 거시게 되는지 네. 궁금하시죠? 좋게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? 좋게 되는 거지. 줄기세포가 그게 먼저 천팀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겁니다. 거니까 충분히 4분이 넘지. 4, 5분 될 거니까 그런 트렌디도 보겠다가. 내일은 우리가 부산 가요. 혜수랑 저랑 부산 가서 비레디 광고 찍으러 가는데 내일 그래서 광고 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찍긴 찍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? 일반적으로 찍긴 찍을 건데 유료 광고가 붙어서 나가긴 나갈 거예요. 부산을 괜히 가면 갑자기 그냥 광고 찍으러 가는 어쩔 수 없어. 이게 일일 일영상 하다 보니까 그러면 9시 막 그때쯤에 서울역에 가야 되는 날인 거네 나는. 네. 저도. 숙소는 다 정했니? 네. 어디서 자? 라마다. 가격 비슷해요. 라마다? 그 어디야? 해운대야? 해운대 점이고 그 팝업 장소에서 5분 걸어서. 올라오는 건 언제 올라와? 그 하루 자고 올라와서 그 다음 날 몇 시야? 진짜 죄송한데 핸드폰을 누구야? 원이에요? 정신 없습니다. 그래서 정신 없는 와중에 누가. 옴므플리스에서 옷 오고 그래가지고 보여주려고. 옷이 아니네? 여기 거는 되게 재밌잖아. 옴므플리스의 모자네. 이거 진짜 이거 누가 쓰고 댕겼냐면 인스턴트 펑크 대표가 쓰고 댕겼었어. 내가 그 친구가 이걸 썼을 때 딱 쓴 거 보고 저거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거든?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. 재미없게 어! 이런 얘기 없었는데? 아니에요. 아니 이런 거 써야 되면 안 보여 안 깠지. 아 아니야. 저 이거 처음. 준원이가 누구야? 아! PH1 브랜드가 있어요. 준원이가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준원이라고 하니까 웃기죠? 우리 팟캐스트 했었거든요. 준원아 잘 있니? 사실 그 정도 친한 거 아니에요. 갑자기 언박싱이 되어 버렸네요. 부산 얘기하다가. 준원이의 브랜드의 이름은 에고 패치입니다. 패키지를 신경 많이 썼네. 이 패션 브랜드를 아예 제대로 런칭한 건데 얼마대를 파는 거야 얘는? 옷이 품질이 되게 좋아. 이거 좀 오 예쁘다. 아, 이런 거 예쁘다. 26달러 100달러? 그럼 한 15만원 하네 요즘. 그걸 왜 또 달러야 갑자기 우리나라. 홈페이지에 그 달러 나오네. 아 홈페이지에 달러로 나와? 아 월드와이드 팬을 거시기 하려고 하는가 보네. 오!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리그원스 느낌이네요. 아. 리그원스 옷들을 이런 걸로 만들고 있어.
이봐 색깔 봐. 딱 그 리고엔스에서 쓰는 뉴트럴한 주문 색깔 느낌. 7만원 하는 거네. 그러니까 봐봐, 싼 브랜드는 아닌데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거든. 근데 내가 브랜드 생각할 때 브랜드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것 같아. 준원 응원합니다. PH1 응원합니다. 준원이 파이팅. 존나 멋있는데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아. 나 이러고 나가기가 좀 그런데. 아 그래요? 이게 오히려? 더 심한 것도 많이 했어요. 무슨 말이야 더 심한 거라니.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었다고? 입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있어. 그때 왔어서 무신사 크루 애들이지. 아, 걔네 막 미쳤잖아. 맞아, 걔네는 입을 수 있어. 하지만 난 아니야. 존나 멋있네요. 여자가 입어도 존나 멋있네. 그니까요. 존나 멋있네 진짜. 아 이거 그거다. 뭐예요? 너 뭐지? 이거 쿨케이님이 하는 브랜드예요. 예전에 쿨케이 레전드 브랜드 로토코 다시 만들어가지고 쿨케이님이랑 저랑 DM을 좀 평소에 하고 있거든? 나이대가 비슷해. 대단한 선수 형님이었지. 근데 나보다 어리더라고. 근데 형님이지. 근데 그 안경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엄청 본인 같으신 안경을 했다고 하나 보내드릴까요? 뭐 이러더라고. 뭔지 알겠죠? 와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. 엘튼 존? 엘튼 존. 피아노. 엘튼 존! 근데 의외로 대표님 썼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? 저거에 디아도라까지 입고 돌아다녀도 오케이? 오케이 내려주시면 제가 인정할게요. 진심으로 받아들여요. 그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. 너 집에 가? 왜? 아니 기차 취소돼가지고. 뭐라고? 때문에. 뭐라고? 기차 취소됐어요 KTX. 왜? 태풍 때문에. 그래서 다른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새벽 7시 반. 여기는 괜찮은데? 남쪽 지방은 위험한가? 야 그거 행사 하냐? 초대가 한대요. 한대? 자기네들은 그냥 기차 시간 바꿨대요. 아 좆됐네. 갑자기 와이프가 왔어. 차 댈 데가 없어? 자기 선물 있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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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그 좋아한다. 어? 진짜 뭘 사주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해. 야. 좋아? 어. 나한텐 아무 의미 없는데. 대박. 아까 담당자가 왔다 갔거든. 아, 진짜? 우와. 우와. 감사드립니다. 아까 오신 그 담당자님. 어. 예. 자기 골프 안 쳐서 어떡해? 그래서 미안했어. 자기가 치잖아. 야, 이건 뭐야? 난 처음 본다 이런 옷을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기차표 취소가 돼갖고 운전해서 한대. 근데 무신사도 내일 쉬는데 그 내일 어떻게 쉬는 거야 지금 진짜. 태풍이 아침에 그러니까 태풍이 새벽 6시에 제일 주산을 직격하던데. 8시, 아침 8시 이럴 때? 그래서 막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. 차를 빼놔야 되겠다 그러면. 차에서? 어. 아 그런 게 있어? 어 이것도 이런 것도 막 귀여운 거를 갖고 있네? 응. 난 처음 본다 야. 오늘 왔어. 가? 나 봐. 언제 와? 나 할 일 너무 많아. 그래. 무리하지 마. 괜찮아. 줄기세포가 날 지켜주고 있어. 눈이 좀 맑아진 것 같기도 하고. 눈이 좀 맑아진 것 같아. 밤에 내가 컴퓨터 화면 봐보니까 좀 느낌이 와. 70년 만이라고? 아, 75년 이후에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통과를 한... 이지야 아빠 괜찮겠냐? 이지야. 이지야 이 새끼 맛있어? 괜찮겠냐고 아빠. 거의 한 개 다 갔다는 얘기.